며칠에 한 번씩 나오면 이런 재미는 있습니다. 제가 한 3일에 한 번,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밖에 옥상을 못 와요. 또 집에 있으면 집에 있는 애들만 또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다는 게 아니라 걔네들 손 돌보기도 바쁘다 이겁니다. 정말로 이 색감 예쁜 이런 착한 꽃 이런 거는 한번 키워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노지가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많이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노란 공이는 제가 올해는 꽃을 포기하고 내년에 꽃을 봐야 되겠다라고 하고 정말 미니미니한 소품을 샀어요. 4,000원인가 3,000원인가 4,000원 사이에 주고 샀는데 뭐 그런데 이렇게 폭풍성장했어요. 이렇게 폭풍성장하면서 꽃을 보여주고 있는 이쁜 아가들. 그리고 이거 자주색 사랑초잖아요. 예전부터 많이들 키웠던 근데 요새 신사랑초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신문물에 많이 빠져들었죠. 근데 저는 지금도 이렇게 보면 이 사랑초가 너무 예뻐요. 이 보라보라한 이거에 꽃이 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주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이 보라사랑초입니다. 그리고 이거 아부탈린 저쪽에 큰 거 말고 이제 삼목둥이도 또 꽃을 피고 있네요. 아우, 이런 치마 입고 싶다. 이런 치마. 이런 스커트. 이런 스커트를 하나 사 입어야 되겠네. 제가 왜 란타나를 이제 드렸을까요? 란타나. 와, 정말 란타나 꽃이 이렇게 예쁜 줄 새삼 알았답니다. 이제 알았어요. 이제. 정말 그 왜 그냥 진즉 한번 사서 키워볼 걸 더 풍성한 꽃을 볼 수 있게. 그죠? 꽃 그 한 송이에서 정말 이렇게 가지 가지의 색감을 이렇게 내줄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런 데도 이제 꽃대가 필 날이 멀지 않았네요. 그리고 더 고마운 거는 그 작은 아이들이었는데 이렇게 꽃대를 많이 물고 있어요. 저 이런 아이들은 란타나 같은 경우도 워낙에 소품을 샀기 때문에 올해는 꽃을 안 피워주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와우, 노지의 힘이 이런 것 같아요. 노지의 힘이. 그리고 이런 거는 씨앗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문에다가 지금 찝혔어요. 일하다가 왔다 갔다 바쁘게 하다가 그래갖고 살점이 뚝 떨어져 나가가지고 여기에 반창고가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 피가 나길래 그냥 얼른 둘둘 감았어요. 일단 지혈시키느냐고. 그러고도 이렇게 좋다고 이러고 있네요. 어처구니 없게. 와, 란타나에서 저의 눈길이 머뭅니다. 터치 오브 스노우도 이거 겨울 지나고 제가 겨울 지나고 아주 이른 봄에 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때도 없이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때도 없이 이렇게 올라온 얘네들, 철 모르는 애들. 그리고 제가 베고니아에 빠졌다 했잖아요. 진짜로 그 실내에서 만약에 베란다 이런 데서 키우시는 분들은 아주 저렴이 제일 싸구려 사가지고 바로 분갈이 하지 마시고요. 그 포트채 조금 바람길이 열리는 곳, 집안에서도 바람이 잘 통하는 곳 있잖아요. 그런데 햇빛 좀 들면서 그런 데다 놔뒀다 분갈이 하세요. 저처럼 저는 옥상이라서 오는 즉시로 막 분갈이를 바로바로 했는데 집에서는 조금 그 포트에서 더 키워서 짱짱해지게. 여기 이렇게 보세요. 이 물들면 굉장히 예쁠 것 같죠요. 꽃 같잖아요, 꽃. 그리고 여기 베고니아들은 꼭 기름 발라놓은 것 같아요, 입장들이요. 근데 이게 꽃이 안 피냐? 꽃도 핀대요.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목서, 이거는 구루민의 힐링 가드님이 봄에 보내주신 쪼꼬미였는데요. 제가 이렇게 저기 막 가지를 이렇게 많이 늘려놨습니다. 보이세요? 구루민의님. 제가 이렇게 잘 키웠죠?
저 보내주신 거 죽이지 않고 잘 키웁니다. 그리고 요거는 작년에 미래클 정원님이 조금 보내주신 건데, 제가 거기에서 입고 해갖고 이 분을 한 3개, 4개 정도의 양으로 크게 키웠어요. 제가 이렇게 아직 멀리까지 나눔을 할수 없는 이유는 식물 같은 경우를 이제 시작했잖아요. 이제 시작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보낼 수가 없어서 멀리로는 나눔을 잘 못하고 있어요. 스텐놀이차도,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어딨지? 사랑초들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자주사랑초는 아주 연 퍼플색 띠잖아요. 근데 그 외에 사랑초들이 요 오렌지색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요것도 오렌지색이에요. 근데 입장만 살짝 다르고 꽃들이 되게 비슷해요. 다 올라왔어요, 이렇게. 요. 아주 그냥 씨앗 두세 개 이렇게 있는 것, 그런 거 샀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글라브라? 이거 글라브라가 죽어서 제가 글라브라가 사랑초가 죽어서 제가 이걸 심어 놨는데 그 옆에서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거 보세요. 이 그린 사랑초. 그린 사랑초가 꽃이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초 꽃은 다 비슷한데 요새 나오는 이제 그 사랑초들에게 우리가 너무 지금 빠져 있어요. 저도 빠져 있고. 그리고 임파첸스 그 한여름 진짜 아주 힘들 때 와가지고 어쩜 이렇게 잘 버텨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 쪼꼬미 얼마나 쓸까요? 그 쪼꼬미가 이렇게 식구가 풍성해졌어요. 이렇게 풍성해지고, 와, 꽃대들을 다 물고 있어요. 꽃대들을 다 물고 있어갖고, 또 며칠 있다 오면 요것들도 꽃이 대환장하고 피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쪼꼬미 국화 보세요. 다꽃 물고 있죠? 제가 이제 여기 꽃을 피면 제가 나눔 드리기로 한 분한테 갖다 드려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꽃이 없어서 이 분채 드리려고 아예 제가 어느 분이 하도 뭐좀꽃좀 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같은 분에 이렇게 심어놨어요. 제가 아는 분한테 이거는 미스김 라일락이에요. 미스김 라일락 이렇게 제가 외두로 했는데 이제 조금 더 크면 여기를 잘라서 커팅하고 가지를 넓게 키우라고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리면 되고요. 이게 지금 드리는 것보다 꽃이 피었을 때 드리는 게 기쁨이 배가 될것 같아서 이렇게 조금 더 기다리고 있답니다. 빨리 가고 싶은데 저도 억지로 참고 있는 중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이곳. 포기할 수 없죠. 이거를 그냥 지나치면은 나쁜 사람 왜 꽃을 보고 외면하겠어요. 이거 좀 봐주세요, 제발. 저희 처음부터 이걸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미니한 이 바닥에 분의 바닥에 붙을 만큼의 작은 아이를 데려왔잖아요. 근데 무심히 그냥 놔뒀어요. 놔두고 이렇게 보니까 다른 분들이 이렇게 팝콘 베고니아 보세요, 보세요. 너무 예뻐요. 이랬는데 왜 우리는 꽃을 안 피워주나? 너무 소품인가? 이랬는데 아,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렇게나 많이. 그러고 너무 매력적이네요, 이게. 그리고 베고니아 입장들 보세요. 얼마나. 이거 있잖아요, 요요. 반질반질반질 윤기가 베고니아 애들의 특성인 것 같아요. 저런 것들이. 그리고 여기 장미 베고니아. 겹꽃이거든요. 와, 진짜 카메라가 이 예쁨을 다 담을 수는 없네요. 그리고 이 노랑도 보세요. 노랑. 얼마나 예쁜지. 그리고 여기는 꽃이 어제가 아니라 아서 보니까 많이 피고 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꽃대를 다 떼줬어요. 그래갖고 꽃이 약하게 있거든요. 여기 이 베고니아도 제가 입장이 예뻐서 한겨울에, 작년 겨울에 샀는데 정말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뿌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놔뒀더니 이렇게 여름에 비 맞고 잘 커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작은 돈으로 예쁨을 보면서 저기 식물을 키울 수 있는 게 베고니아과 들인 것 같아요. 베고니아도 비싼 것들 엄청 비싼데 꼭 그렇게 아니하여도 이렇게 볼수 있는 게 어딥니까? 영상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집 담벼락에 이 진주 목걸이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 롱분에 이렇게 심어 놨는데 아주 미어 터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 옆에 고스트랑 자, 쌍둥이 화분 두개 이렇게 있으니까 예쁘죠? 근데 이 고스티는 정말 가격이 착한 애예요. 제가 1,000원 주고 비닐포트에 사다가 이 아이는 지금 3년? 2년? 아, 2년 넘었다, 2년. 2년 넘게 키웠어요. 그래갖고 요렇게 만들어 놨어요, 제가. 해마다 뭔가를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못하는 것뿐이죠, 그죠? 몸은 안 따라줘도 와서 이렇게 보면은 너무 예쁜 것들. 기생란 이 꽃이 진짜 부추 같잖아요. 근데 너무 그 언제 한번 비올때 왔는데 비에 다 젖어가고 꽃이 안 예쁘더니 그래도 그 와중에 남아있는 꽃들이 있어서 저를 반겨주네요. 이 설란들은 완전히 이제 잔디가 됐어요, 잔디. 그 잔디가 이제 점점 소멸되겠죠? 근데 지금은 안 뽑고, 저는 그냥 놔둡니다, 봄까지 이 상태로. 설란 같은 경우도요. 이게 사랑초가 두 가지예요. 사랑초가 두 가지인데, 폼폼하고 크리스프 비 플로라 프릴인데 희한하게 제 눈에는 똑같아요. 이거 보세요. 꽃. 이게 기존 예전부터 키웠던 그 토종 사랑초는 꽃이 이렇게 조금 더 크고 길잖아요. 근데 이렇게 신상들은 꽃이 짤막짤막하고 그린에 아우 이 오렌지색 너무 예쁘죠. 지금 해가 너무 뜨거워서 잘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와, 구근 몇개안 되는 데서 구근 몇개안 되는 데서 이렇게까지 많이 풍성해지고 여기는 정말 조그만 애였는데 요것도 풍성해지고 있어요. 제가 지지대를 이렇게 받침을 해놨거든요. 거기에서도 뿌리를 내리라고. 아,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자랑하고요. 다음에는 또뭘 자랑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기쁘고 좋은 하루가 되셨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감사드립니다.